장비가 자기를 하려 하자 유비는 형제는 손발과 같고 처자식은 어복과 같다. 즉 어복은 찢어지면 꿰맬 수 있지만 손발은 절단되면 이을 수 없다며 말립니다. 원술은 여포에게 군량미, 말, 금 등을 줄 테니 유비를 협공하자고 하였고 여포는 고순을 시켜 유비를 기습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우위를 버리고 동쪽의 광릉을 취할 생각으로 군사를 철수시킵니다. 고순이 도착했을 때 유비는 떠난 뒤였습니다. 원술은 여포에게 편지를 보내 유비를 잡지 못했으니 나중에 잡았을 때 약속한 물건을 주겠소 라고 하자 여포는 원술이 약속을 어겼다며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진공은 원술은 군사가 많아 대적하기 힘드니 유비를 돌아오게 해 소패에 머물게 하며 이용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포가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 돌아오도록 요청하자 관우와 장비는 여포는 어리가 없다며 반대하지만 유비는 기뻐하며 서주로 갑니다. 여포는 유비가 의심을 품을까 염려해 먼저 가족들을 보내주자 유비는 여포에게 감사해 했으나 장비는 두 형수를 모시고 먼저 소패로 갑니다. 여포는 유비에게 장비가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려 한다기에 염려되어 지키러 왔을 뿐이요 라고 말하며 유비에게 서주를 돌려주려고 하지만 유비는 예전부터 여포에게 서주를 주기로 생각했다며 소패로 갑니다. 한편 수춘에 있던 원술은 여당태 수육강을 정벌하러 간 손책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참고로 회남이란 지명은 회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손책은 부친 손견이 죽은 후 외삼촌 단양태수 오경이 도경과 불화가 생겨 모친은 고가로 옮겨 거주시키고 손책은 원술에게로 온 것이었습니다. 원술은 손책을 매우 아꼈습니다. 원술은 손책에게 경현의 산적 조랑을 공격하게 해서 승리를 얻었고 다시 육광을 치게 해서 또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술자리에서 원술이 오만한 것을 보고는 우울하여 부친은 영웅이었는데 나는 이 지경까지 전락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울고 맙니다. 때 송견의 옛 장수 주치가 손책에게 원술에게 거짓으로 오경을 구원한다며 군사를 빌려 실제로는 강동에서 대업을 도모할 생각을 하시지요 라며 조언을 합니다. 또 여범이 내수하의 장사 100명이 있는데 손책을 위해 도와주겠소 라며 다가옵니다. 여범이 원술이 군사를 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자 손책은 부친이 남긴 전국세를 저당잡힐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세 사람은 울면서 원술에게 외삼촌 오경이 양주자사 유효에게 핍박받고 있어 구하고자 하니 군사 수천명을 빌려주시면 옥세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원술은 기뻐하며 군사 3천명과 말 500피를 빌려줍니다. 마침내 손책은 주치 여범과 옛 장수인 정보, 황계, 한당 등과 군사를 일으킵니다. 손책이 역양에 이르렀을 때 서성 출신 주유가 손책에게 와서 절을 올립니다. 주유는 손책과 동갑이고 어행지까지 맺었고 손책이 두 달 빨라 손책을 형으로 모셨습니다. 주유는 숙부 주상이 단양태수로 임명되었기에 문안하러 가다가 마주친 것입니다. 손책의 하소연을 들은 주유는 돕겠다고 말합니다. 주유는 손책에게 장소와 장교행 즉 두 장실을 소개합니다. 유효는 한실의 종친으로 양주자사로서 수춘에 주둔했었는데 남양에 있던 원술에게 쫓겨 고가로 온 것입니다. 부하 장령은 유효에게 제가 우제에 주둔하면 손책이 근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나 이때 태사자가 나서며 제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유효는 너는 아직 어려서 선봉은 안된다 고 하여 장령이 출동합니다. 손책군이 도착하여 황계가 나가서 장령과 싸웁니다.
잠시 후 장령 군중 안에서 누가 불을 질렀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장령은 급히 군사를 물려 깊은 산중으로 달아납니다. 장령의 군영에 불을 지른 사람은 장흠과 조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란 중에 양자강에서 약탈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오래전부터 손책이 강동의 호굴이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패거리를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항복한 군졸 4천명을 거두고 신정으로 진군합니다. 장령이 패하고 돌아오자 유효가 장령을 참수하려 했으나 차균과 슬레가 탈러 군사를 말릉성에 주둔시키고 적을 막게 합니다. 유효는 신정국의 남쪽에 주둔했고 손책은 거기에 북쪽에 주둔합니다. 손책은 한나라 광무제를 모신 사당이 신정국의 위에 있는 것을 알아내고는 간밤 꿈에 광무제를 만났기에 참배해야겠다 고 말합니다. 이에 장소가 고개 남쪽은 유효의 군영인데요 라고 말하자 손책은 신선께서 보호하실 테니 걱정 마시오 라며 정보, 황계, 한당, 장흠, 주태 등 13명만 거느리고 사당에 올라 참배를 마치고 유효의 군영을 살핍니다. 매복병사가 유효에 보고하니 유효는 손책의 유인계책이니 쫓으면 안된다 고 하자 태사자는 허락을 받지 않고 군사들에 소리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단 한 명만 따라놨습니다. 태사자와 손책은 맞붙었으나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뒤에서 약 천여 명의 유효 지원군이 달려왔고 주위도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양쪽은 군사를 물립니다. 다음날 손책과 유효의 군사는 서로 대치합니다. 손책 쪽에서는 정보가 나서고 유효 쪽에서는 태사자가 나서 30합을 싸웠을 때 유효가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둡니다. 유효는 태사자에게 주유가 고갈을 기습했는데 진무가 호응하여 성으로 끌어들여 고갈을 잃었으니 우리는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말릉으로 가서 군마를 모아 고갈을 지원해야겠다 라고 하며 유효는 태사자와 함께 말릉으로 도망갑니다. 손책이 그날 밤 말릉을 습격하자 유효의 군사들은 대패하였고 태사자는 10여기만 이끌고 경현으로 가버립니다. 또 손책은 진무에게 설례를 공격하게 하지만 설례는 성문을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손책이 성을 공격하려는데 유효가 차균과 합세해 우제를 치러 갔다는 보고가 들어와 손책은 우제로 달려갑니다. 유효의 장수 우미가 나왔으나 손책은 사만만에 사로잡아 옆구리에 끼워 죽였고 또 번능이 달려들었으나 천둥소리 같은 호통소리로 번능이 놀라 말에서 떨어져 죽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패왕 항우와 비교해 손책을 소패왕으로 부릅니다. 유효의 군대는 대패해 대부분이 손책이 항복하고 유효는 차균과 함께 유표에 어탁하러 예장으로 달아납니다. 손책은 다시 말릉을 공격하며 설례에게 투항을 권했으나 성유에서 누가 쏜 화살이 손책의 왼쪽 다리에 명중해 손책은 말에서 떨어지고 부하들은 급히 금창약을 바릅니다. 손책은 자신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군사들에게 고굴하게 하며 군사를 후퇴시킵니다. 이를 들은 설례는 장령 진영과 함께 손책의 군사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병이 일어나며 손책이 나타나자 군사들은 모두 놀라 무기를 버립니다. 손책은 병사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장령, 진행, 설례는 죽입니다. 손책은 군사를 경현으로 이동시켜 태사자를 생포하려 합니다. 주유는 삼면으로 경현성을 공격하면서 동문만 남겨두어 달아날 길을 열어주고 성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군사를 매복시켜 태사자를 생포하려 합니다. 손책은 성에 불을 지르게 했고 태사자는 동문을 향해 달아났고 손책이 추격했으며 50리 떨어진 곳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태사자를 사로잡습니다.
손책이 태사자를 매우 호하게 대하자 태사자는 항복합니다. 태사자는 유효의 나머지 군사들을 데리고 내일 정오까지 오겠다며 믿어달라고 하며 떠나자. 장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다음 날 태사자는 1,000명을 이끌고 도착합니다. 손책은 수만 명을 모아 강동으로 가서 백성을 위로하고 귀순하게 하니 찾아오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강남의 백성 중에 손책을 우러러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손책은 모친, 숙부와 동생들을 모두 고가로 오게 했고 아우 송곳에게 주태와 함께 선성을 지키게 했으며 자신은 오군을 취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때 엄백호가 스스로 동오덕왕을 칭하며 오군을 점거해 부하를 오정과 강으로 파견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책이 도착하자 엄백호는 아우 엄녀를 출병시켰고 오현의 풍교에서 부딪힙니다. 손책은 한당을 출전시켰고 한당이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장흠 진무가 작은 배를 몰고 언덕 위 적군들에게 화살을 쏘아대며 언덕 위에 오르자 엄녀는 달아납니다. 손책은 오성을 사흘간 보위했는데도 성으로 나오는 자가 없어 소주성 서문인 장문 밖에서 투항하라는 명령을 하자 성위에서 장수 하나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를 본 태사자는 활을 쏘아 화살이 그 장수의 왼손을 뚫고 들어가 들보에 박히게 합니다. 엄백호는 태사자의 솜씨에 놀라 이튿날 엄녀를 손책에게 보내 만나게 하고 엄녀가 손책에게 강동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한다는 엄백호의 뜻을 전하자 손책은 엄녀의 목을 베어 성으로 보냅니다. 엄백호는 성을 버리고 여항으로 달아나 노략질을 하다가 다시 회계를 향해 달아납니다. 엄백호의 친구인 회계태수 왕랑이 엄백호를 구하려 하자 굴리 우번은 손책은 어렵고 엄백호는 포악하니 엄백호를 잡아 손책에 바치자고 간언하나 왕랑이 크게 꾸짖자 우번은 나가버립니다. 왕랑이 엄백호와 합류해 산음들판에 주둔하자 손책은 왕랑에게 너는 왜 도적을 돕는가? 라고 물으니 왕랑은 그러는 내 놈은 왜 이미 오군을 차지했으면서 회계까지 차지하려고 하느냐? 며 소리칩니다. 손책 쪽에서는 태사자가 출동했고 왕랑은 주문을 내어보냈으나 손책 쪽에서 관계, 주유, 정보가 달려나오자 왕랑의 군사는 회계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백호는 성을 지키기만 하면 손책 군사들은 한 달이 못 되어 양식이 떨어져 물러날 것이라며 나가지 않습니다. 손책의 숙부 손정은 회계군의 돈과 양식은 대부분 사독에 비축해 두니 사독을 점검해야 하네. 소위 방비가 없는 곳을 공격하고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공기, 무비, 출기, 불의의 계책이네 라고 조언합니다. 손책이 사독으로 출동하자 예상대로 엄백호와 주훈이 손책의 뒤를 쫓아왔고 주훈은 손책의 칼에 죽고 엄백호는 여왕을 향해 달아나고 왕랑은 바닷가 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음 날 팔척희의 동습이 엄백호의 수급을 가지고 옵니다. 손책은 동쪽 지방이 모두 평정되자 손정에게 방비토록 하고 주치를 오군태수로 임명한 다음 강동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강동은 양쯔강 이남을 강서는 양쯔강 이북과 회와 이남 사이를 의미합니다. 한편 송곳은 주태와 함께 선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도적들이 쳐들어와 주태가 도적들과 싸우다가 열두 군데나 장상을 입어 생명이 경각에 달립니다. 이러한 소식에 손책이 놀라자 동습은 어원 우번을 소개해 주었고 우번은 화타를 소개해 줍니다. 화타가 약을 쓰자 한 달 만에 완치됩니다.
손책은 표문을 올려 조조와도 친분을 맺고 원술에게 서신을 보내 옥새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술은 황제가 될 마음이 있어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술은 부하들과 상의를 하며 소리칩니다. 손책이 우리 군사를 빌려 강동을 모조리 손아귀에 넣었는데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없이 옥새를 찾으니 무례하구나. 장수 양대장이 조언합니다. 손책은 군사와 양식이 풍부하여 공격할 수 없으니 먼저 유비를 정벌해 지난날 우리를 공격한 원한을 갚은 후 손책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16회 동영상은 방천 화극을 명중시킨 여포입니다. 조만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